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열고 나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알라 하나 열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아무런 이미지 좋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구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중에서 돋보기 도구 클릭하시면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들 화면이 커져요. 옵션을 이용해서 또 클릭을 하시면 마이너스 옵션이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왼쪽에 있는 지금 화면 중앙쯤에 있네요. 버튼들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액추얼 픽셀, 실제 픽셀 100%로 이미지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조그맣게 해볼게요. 풀스크린. 현재 있는 모니터, 현재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포토샵의 크기에 가장 편집하기 알맞은 사이즈. 커지기도 하고요. 그게 98.7%래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리고 필 스크린. 화면에 무조건 꽉 차게. 그리고 프린트 사이즈. 만약에 인쇄가 된다면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인쇄가 되는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도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난 눈을 크게 보고 싶다. 눈만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하실 수 있어요. 눈만 커지죠. 눈만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처럼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했더니 자꾸 화면이 움직이네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거는 액추얼 픽셀 바로 앞에 있는 스크럽이 줌이라는 기능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사실 기본인데요. 체크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옵션 상관없이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작아지기도 하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스크럽이 줌이라는 기능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조금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렇게 줌 기능은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컨트롤 더하기 버튼 누르시거나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예,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스크럽이 줌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컨트롤 K 환경 설정에 가셔서 퍼포먼스 쪽에 가시면 여기 GPU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의 사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체크가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체크가 안돼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혹은 체크가 활성화가 안된 분이 계십니다. 체크가 안돼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지만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그러한 스크럽이 줌들, 그러한 유연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교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3D 기능들도 이러한 GPU 사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3D를 사용하시려면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 더하기나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돋보기 버튼을 사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단에 있는 버튼 상관없이 돋보기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얘는 액추얼 픽셀스, 즉 100%로 보실 수 있어요. 또 손도구가 있죠. 손도구는 사실은 조금 더 이미지가 클때 화면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도구이긴 하죠. 손도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도구 쓰시다가 나는 이제 핸드툴, 손도구 쓰고 싶다 하시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실 손도구 쓰실 수 있어요. 언제나 이 스페이스바는 자주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시켜 줍니다. 근데 손도구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예, 필스 스크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돋보기 더블 클릭, 손 더블 클릭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 축소해서 조금 더 알맞은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요, 제가 복제를 해볼게요.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듀플리케이트 기능을 이용하셔서 카피를 하나 한 3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총 3개를 제가 약간의 효과를 넣어볼게요. 이미지에서 조정에 들어가셔서 약간의 효과를 넣어서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세 개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아니에요.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핸드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예, 하나만 움직여도 모두 같이 움직입니다. 그쵸? Shift 키예요. 그러면 줌 도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면 같이 늘어나요. 또 마이너스 키 이용해서 Shift 키 누르면 같이 줄어들어요. 물론 핸드 도구에도 굳이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시고 상단에 있는 Control Scroll All Windows라는 걸 클릭하시면 모두 같이 움직입니다. 요 Scroll All Windows라는 요 기능이 바로 Shift의 기능인 거죠. 줌 도구도 마찬가지로 줌 All Windows라는 걸 클릭하시면 네, 모두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줌올 윈도우스 그리고 스크롤 올 윈도우스 여러 개의 창을 열었을 때 동시에 같은 부위를 비교하고자 했을 때 쉬프트를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롤 올 윈도우스 줌올 윈도우스라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창 닫아볼게요. 다시 한 개만 열었습니다. 얘를요, 이번에는 제가 윈도우 상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를 조금 작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컨트롤 제가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는 화면을 커지거나 작게 한다 그랬죠? 근데 윈도우 사이즈에 넘칠 때 조금 작게 했을 때 윈도우 사이즈 남아도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예. 컨트롤 K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제너럴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줌 리사이즈 윈도우스. 오케이 눌러볼게요. 이제는 마이너스 누르면 알아서 윈도우도 커집니다. 그쵸? 컨트롤 K에 있는 요 부분이었어요. 그쵸? 다르죠? 체크한 것과 체크하지 않은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윈도우 상태만 가능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윈도우 상태에서는 줌툴 위에 리사이즈 윈도우스 투 핏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가능할까요? 줌올 윈도우스가 해볼게요. 복제 한번 해보죠. 복제 한번 해서 탭으로 열리네요. 좀 작게 보여주고 똑같이 33.3%를 보여주고 제가 리사이즈 윈도우스 투 핏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줌올 윈도우스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돋보기 도구를 이용하셔야 돼요. 클릭 클릭 커지죠? 마이너스 클릭 클릭 어때요? 예, 요줌올 윈도우스라는 기능은 탭에도 쓸수 있고 윈도우에 쓸수 있고요. 하지만 요 리사이즈 윈도우스 투 핏이라는 기능은 탭이 아닌 윈도우스 상태에서 열린 이미지만 쓸수 있다라는 점. 요 정도만 좀 차이가 있겠네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미지를 보는 게 사실 몇개 없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도 많고요. 생각보다
편리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다양한 보기 모드 기능들을 여러분들 실제 작업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신지 알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